오늘은 우체드로드에 위치한 지인 호텔 객실을 소개해드릴게요. 보실까요? 화장실입니다. 입구 통과하면은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. 그리고 샤워부스입니다. 한 사람 정도 들어가서 샤워, 넉넉하게 이렇게 편하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샤워대 앞에 보면은 어메니티가 있어요. 여기 딱 보시죠. 보니까 샴푸, 컨디셔너, 그리고 바디 샤워젤이죠? 샤워젤, 그리고 바디크림, 로션 있고요. 그리고 헤어캡도 있고, 칫솔, 치약 다두 개씩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자, 이제 세면대 맞은편에 보면은 옷장이 있고, 이렇게 짐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여기 저는 캐리어, 제 캐리어 올려놨고요. 그리고 옷장 안을 볼게요. 금고 있고요. 그냥 저옷 하나 걸어놨고요. 여기 희한한 게, 신기한 게, 우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리미 판도 있고, 맨 밑에 다리미 슬리퍼.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서랍 안 보시면은 빈 곳도 있어서 제짐 넣어도 되고요. 맨 아래 칸 서랍 보니까 가운도 준비되어 있어요. 샤워하시고 뽀송뽀송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금고는 중요한 거 넣어주시고, 비밀번호 넣어서 여기 사용 방법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귀중품을 넣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죠? 자, 그리고 침대 옆에 보면 1인용 소파가 하나 있고요. 여기 책상에 한명 앉으면 여기 한명 앉아서 얘기 나누면서 누우시면 될것 같아요. 전화기고, 여기 시계가 있는데, 알람 기능이 있는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설정해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.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책상이네요. 자, 여기 앉아서 불 켜고. 이게 되게 좋은 게 전기 꽂는 것도 되게 많고, USB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그게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쪽에 TV가 있고, 우리나라 TV가 있어요. 좋네요, 역시. 아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, 이거 끓여서 차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무선 주전자 있고요. 그리고 물도 여기 밖에 두개 있는데, 요 아래 보니까 냉장고가 비어 있는데, 그 안에 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서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. 다른 거막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물 시원한 거못 먹어서 좀 불편한데, 여기는 그게 참 좋고요. 그리고 얼음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얼음은 여기 복도 나가시면은 층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가져다가 뭐차 마실 때나, 아뭐 음료수 마실 때나 타서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 친구가 보통 이렇게 객실 오면 친구 깨끗한지 이렇게 만졌을 때 뽀송뽀송한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친구가 되게 깨끗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껍지는 않아요. 되게 두껍지거나 이렇지는 않은데, 오리털 이불이라 이게 뽀송뽀송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. 요거는 치우고. 근데 신기한 게 되게 커요. 되게 길어요. 보통 1인용 요만한 거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, 이거는 긴게 있어서 편하게 몸부림치시면서 자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객실에서의 꽃 뷰죠. 저는 시티뷰인데, 건물들이 아무래도 싱가포르는 이렇게 건물들이 되게 예쁜 게 많으니까 이렇게 경치가 여기서 보는 풍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바다가 있고 막 이러면 좀더 아름답겠지만, 여기 싱가포르니까. 또 커튼 이렇게 치셔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니까, 잘 때는 커튼 치고 자야 되고 좋잖아요. 얼굴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미 생기고 하니까. 꼭 치고 주무시고, 밤에 야경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, 나중에 야경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객실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